헌트 엄청난 또 대작을 만들기 위해 제작부서에서 뼈를 갈아 만든 5분짜리 무려 5분짜리 무슨 컨트가 5분이야. 전체적으로 저희 원래 가운데 세팅 너무 좀 비열하. 좀 소름 돋게 생겼어요 저 친구. 저 고양이는 언제까지 저희를 쫓아올까요? 저 고양이 4년째 쫓아오고 있어요. 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둘, 안녕하세요. 도로바 이치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직 컨츠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CG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완전 실제 촬영으로 매핑 활용해서 아름다운 배경에서 그냥 춤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이게 고정이 되니까 거기 바닥하고 자장산 신나시말 고무잖아요. 마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파동이 됐거든요. 하고 네. 여기다가 놔놔요. 이게 가래야. 맞다. 연습때보다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왜냐면 연습때보다 환경적으로 신발이 없고 미끄러워서 안 되는 들이 많아갖고 좀 그런 거를 수정하느라고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네. 원래 이거 점프할 때 그냥 똑똑 붕. 이제 나라야 저 이제 댄서분들이 끌어주실 거예요. 이게 유혹하는 손이 저희를 상승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시도를 하는 찍는데 열심하면 아픈 것도 모르더라고요. 아 버틸만 하네요.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 CG 이런 것보다 그냥 저희가 좀 몸으로 많이 쓰는 그런 컨티지 않나 싶습니다. 다리 너무 매스킨. 걸모도 보여줘요. 이렇게 사실 저희도 중요한데 댄서분들께서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셔가지고 박자까지 다 맞아야 돼가지고 됐어 됐다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당길 때는 좀 아팠어요. 네, 와이어는 괜찮았습니다. 좋냐? 누워 있는데 볼소리 한번 해주세요. 졸린 수준이 아니었어.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던데. 심장 원래 미친 듯이 뛰어. 아, 일어나서 이거 한번 네. 스팅이 요거 하고 중간에 찍는 게 있었나? 일어나서 말랑거려요. 어, 생각보다 발가락이 안 나와봐. 앉아봐. 차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중심 못 잡지? 저도 잘은 못 잡아.
딴 거 잘하면 되지. 운동도 재능이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앞꿈치 힘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사람 진짜. 어쨌든 그냥 쳐진 게 누가 두 명이 조금 불리한 거긴 해. 아빠 왼쪽 세 명은 얼마나 안정적이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좀 보지 못했던 연출들 마법을 합니다. 숙련된 마법사가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Second to the right and straight on till morning at windy corners. Could not have sighted it with these instructions. 연습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노래 같지 않은 막 나레이션 이런 거에 박자를 맞추려니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1, 3, 4, 5, 6, 7 머리밖에 안 보이네. 여기선 저희 얼굴이 메인이 아니에요. 저 불빛이 어쩌라고? 아시겠어요? 여기 샤막이라고 써있어서 샤막이 뭐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기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에 막을 쳐갖고 저걸 이용해서 깃털이 팡 터지는 것 같이 뭔가 CG처럼 합성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다 합성 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막 현장에서 연출하고 저희 손으로 막 불빛 내고 이러면서 저희도 하면서 좀 신기했어갖고 보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로고담을 활용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장면을 이제 화면을 체인지해야 돼가지고 이 로고담을 활용해서 촬영을 했고 화면에 나오면 안 되니까 멤버들이 이제 숨어서 태연이 같은 경우에도 저랑 범경이 이제 촬영하고 있을 때 빠르게 이렇게 달리면서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되게 뭔가 자리가 딱딱 맞고 깔끔해야지 보는 사람이 아마 즐거울 거예요. 네, 아쉬운 게 아니라 계속 그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잘해야 되고 감독님께서도 잘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촬영이에요. 다 같이 잘해야 하는 어려운 촬영입니다. 변수가 많은 촬영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좋아요. 아, 이제 연습할게요. 그건 몇 번 아닌데. 모든 게 정말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 그런 촬영이었는데 계속 한 1%씩 아쉬워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까? 한 번만 더 해볼까? 했는데 마지막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아마 그걸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 설레네요. 아니요. 안 무서운데요. 저 소리 지른 거는 음석을 시켜주세요. 이명이 전달하는데요. 음석을 시켜주세요. 저도 천천히 조금 내려가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야, 뛰어나가는 것까지 호기롭게 뛰어내렸어. 다리가 안 잘랐어요. 근데 저렇게 하니까 본인 의지로 뛰어내린 것 같고 좋았어. 기분이 묘하죠? 살짝 몽롱이에요. 오오오! 오!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진짜 같아요. 그래도 전 앉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잡을 게 있어요, 침대 쪽에.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오, 좋았다. 컷! 편지를 밟았을 때 편지 같지 않아. 괴리가 커. 어. 네, 전 좋은 거 같아요. 하나 좋은 거 같아요. 재밌었어요. 아,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그대로 쏙쏙쏙 들어갔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제 몸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컨셉 트레일러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5분가량의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을 지닌 영상이죠. 맞아요. 저희 또 컨트 전문이잖아요. 이번에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만들 때 저희가 멋있게 촬영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요? 네. 말을 너무 잘하시길래. 오늘 촬영도 네.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완성본 우리 모아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